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2월 27일에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 그 능력과 영광을 보고 얼마나 우리는 즐거워하는가, 그 기쁨을 또 경배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저 한 그루의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한 그루 나무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 구름, 해, 지금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모든 자연, 만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또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린 그것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감탄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 사람은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나무를 경배합니다. 하늘이 많은 일들을, 무서운 일들을, 비를 내리고 또 바람을, 또 놀라운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하늘을 섬깁니다. 심지어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 나 자신, 내 능력, 부족함,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나의 쾌락을, 나의 만족을, 곧 나를 영광시하는, 나를 우선시하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보다 조물주의 영광,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기뻐하며 또 찾으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참된 가치가, 참된 영광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무엇인지를 알아, 깨달아 그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자연 만물에,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헤아려 봅시다. 너무나 많은 것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자질, 모든 성품들이 뭐 다 우리들이 알 수 없겠지만은 정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들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들은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집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또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고 있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집트 땅에 임하고 있죠. 한 곳에는 놀라운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곧 흑암이 3일 동안 깜깜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 흑암이 그 이집트 땅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게 흑암이 임하였다라는 것, 깜깜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또 흑암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부딪힙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처받고요. 넘어지고요. 고난이라기보다도 정말 재앙을 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일으키신 일입니다. 허용하신 일이죠. 지금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어둠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어둠을 이 세상에 허용을 하십니다. 죄를 허용하십니다. 죄 가운데 눈이 멀어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리저리 헤매이는 무엇을 할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누워만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하지도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둠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땅, 애굽 땅에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라는 그 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명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빛을 광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빛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광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광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더더욱더 내가 행하고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면 더욱더 그게 또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군, 빛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 어느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인가?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얻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분하고 혹이라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으며 그 빛 가운데서, 광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삶이라면 정말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어둠 가운데 멸망당하고 어둠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들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에 내시고자 빛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능력으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